먼저 감독님부터 짧게 짧게 다 해주실까요? 부끄러우세요? 10% 넘으면은 시청자로서는 저한테 만족입니다. 아니신 것 같은데 그냥 얼굴 빨개지신 것 같은데. 네, 일단 10%로 하겠습니다. 네, 하석진 씨는요? 공약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모르겠어요. 요새 시청률이라는 걸 진짜로 예상할 수가 없는데 그냥 저희 같은 시간에 하는 드라마 중에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고요. 공약은 뭐 모르겠어요.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집을 청소하러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오, 너무 좋네요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, 네, 좋은 공약입니다. 보다시고요. 네. 시청률보다는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생기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드라마 끝나면은 팬 서비스에 그런 걸로다가 청소는 혼자 하시고요. 저는 배우를 다 같이 팬사인회를 하면 어떨까. 저희는 보통 활동할 때 팬사인회 자주 하는데 네. 이렇게 다 같이 팬사인회를 해서 팬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준 씨 지금 막 공약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질문을 제가 좀 바꿀게요. 시청 잘해달라고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시청자분들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,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. 저희 하우스 헬퍼는 제가 사실 요즘에 좀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다가 든 생각이 있었어요. 아침에 닭가슴살이랑 연두부를 먹다가 연두부를 딱 먹었는데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고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따가 하우스 헬퍼 편집본을 봤는데 색감이 너무 부드럽고 볼 때 너무 편했는데 시청자분들 이걸 보시면은 참 부드럽게 보시고 소화가 잘 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고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꼭 도와주십시오. 네. 네, 공약도 있으신가요? 공약이요? 네. 네? 공약은 저는 그러면은 저기 석진이 형 따라서 집을 청소하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? 송동구로 가야 됩니까? 아니면 남양주시로 가야 됩니까? 네, 어디든 추첨을 통해서 네. 어떻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어서 시청 잘해달라고 구원희 씨 네, 말씀해 주시죠. 네, 저희 드라마가 저도 대본을 보면서 새롭게 아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이걸 생활 속에서 같이 이제 접목해서 뭐 쓰면서 보다 보면 더 재미있게 관람하실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공약 또한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필 이 자리에 앉아서 네 저도 마찬가지로 10분을 추첨을 통해서 네, 청소를 하러 가겠습니다. 10분이나요? 시청률이 10%일 때 이제 10분이고 20%면 네, 20분 네. 20 가정을 네. 찾아가는 거군요. 네, 좋네요. 50% 이상 나오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전수진 씨 말씀해 주시죠. 네, 시청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네. 저희 힐링 드라마 분명히 시청자 모두 여러분들께 따뜻함과 건강함이 전해질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요.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서은아 씨도 부탁드릴게요. 네. 저는 현장에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. 그래서 전날 잠자기 전에 굉장히 설레요. 그 이유는 스태프들이 너무 좋고 같이 하는 분들이 그 따뜻한 기운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시청률이 잘 나올 거라는 거에 믿어 의심치 않고 있거든요. 많이 많이 봐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도 그만큼 더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하석진